있어요? 재미는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신남? 재미가 높아요. 멋짐이 높아요. 이번에 재밌는 무대가 없어요. 아, 재밌는 무대가 없어요? 다 멋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노잼? 네, 노잼. 이번에 노잼콘. 노잼. 아, 노잼콘? 네. 노잼스? 우리 진짜 토크도 완전 거의 안 할 거고. 아, 그래요? 맞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노잼이지만 아. 그 멋짐으로. 네네네. 팀과 팀. 그렇죠. 무대 그냥 빡 보여주고 우리 집에 가는 그렇죠. 거죠. 우리 딱 2시간 반 안에 끝낼 거죠. 네. 슈퍼스타 마냥. 그건 안 돼요? 2시간 27분. 27분? 아, 와, 2시간... 그게 된다고? 네. 큐시트는? 큐시트는 그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나왔어요. 슈퍼쇼 드레스 코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아~ 백투 더 2005 너무 하고 싶어요. 돌청이랑 젤리 슈즈 준비됐어요. 돌청? 네. 돌청이 뭐야? 돌청이 뭐지? 돌청은 돌청밭 아, 그 뭐라 그래야 돼? 검은색 막 섞여 있는 거 있잖아. 아니 그 이렇게 돌청. 아, 뭐라 그래야 돼? 어, 그 하얗고 막 이런 거 뭐 있어. 얼룩말? 옛날 버카루? 아니 버카루가 아닌데? 버카루 뭐야? 돌체인가바나 청바지인가? 곤더지 아니야 물청바지라고 있잖아요. 도라이 청바지 버카루? 나염처럼 그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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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아~, 아 아이스바지 아이스 어, 아이시한 거 아이시한 거 이렇게 아~ 어. 맞아 맞아 자 그럼 우리가 드레스코드를 정해보죠. 어? 저는 네. 저는 근데 그 이거를 데니쇼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네. 너무 막 옷을 다 정해드리면은 좀 힘드니까 저는 그런 뭐, 거 컬러? 뭐 파란 마스크라든가. 어, 오, 어, 거기 파란 마스크 예쁘지 않아요? 그거 그래? 구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구하신 분들도 있긴 있고, 아. 아니면 팬분들끼리 이렇게 막 나눔 같은 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는 드레스 코드 뭐 이렇게 정장 챙겨드릴게요. 어, 수트요? 수트 주신다고요? 아니, 다 우리 입고 오시라고. 와, 그 너무 불편하시죠?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아니, 막 우리가 예전에 막 농담으로 아 여러분 웨딩 드레스 입고 오세요 하니까 진짜 입고 있었어. 있었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럼 뭐 아, 뭐가 좋지? 그냥 편하게 입고 오세요. 네. 편하게요. 저는 원하는 게 있어요. 뭐요? 머리를 묶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묶어라. 왜왜 뭐? 왜, 왜? 저는 머리를 묶으면 매력이 30% 상승해요. 진짜? 아, 야, 야, 저 개인분도 갑자기 머리 묶지 않아 때문에 지금 개인 취향이야? 나는 그치예요? 저도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원피스가 좋다. 아 원피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뭐 편하시면 저는 청바지가 좋은데. 그래요? 아, 그래요? 청바지. 그럼 다 섞으면 여자. 머리를 묶고 네. 파란색 마스크에 네. 원피스를 입고 안에다가 청바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근데 편하게. 그러니까 청바지는 스판키가 있어야 돼. 아, 근데 편하게 입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아, 아니에요. 오 이번 콘서트에서 안무나 동선 틀렸을 시 벌칙이 있나요? 야. 사실 저희가 일본 그 쇼케이스에서 틀리면 네. 벌금이 있었잖아요. 헤어 말아요. 네. 일본 벌금이 쇼케이스가 언제지? 일본 쇼케이스 저희 팬미팅 했었을 때. 아, 팬미팅 할 때. 벌금이 예성 씨가 13억이었었나요? 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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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가 들으면 진짜 제가 많이 틀린 걸로 오해하시겠어요. 자 있나요 이번에?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날 회식 속이에요. 회식 속이? 네. 아, 회식 2차 속이. 그렇지. 회식 2차 속이. 그러니까 이거 다 카운트 집계 해가지고 그럼 제일 많이 틀린 사람. 팬들이 그러면 회식 무대, 속이? 무대는 안 보고 이거 체크하고 앉아있다. 아니, 어때 만약에 팬분들이 찍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네. 틀리면, 걸리면 만약에 막 그렇게 브레이크 담당하고 이런 사람은 어떡하나 그러면? 아, 그러면... 브레이크 담당은 틀릴 일이 없지. 브레이크 담당한 사람 그만큼 책임 책임감을 브레이크 담당인데 맞아. 틀리면 그냥 아 누구 싸야죠. 진짜 궁금하다. 네. 이걸 그럼 누가 홈런볼 그러지 마. 홈런볼 어쨌든 뭐 인스타그램으로 잘 외워서 저희 네? 안 틀리고 잘 할게요. 어. 그냥 아, 근데 저희가 스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뭔데요? 혹시 슈퍼쇼 9에서 네. 내가 사랑하는 SPY라는 구절이 나올까요? 어? 죽기 전에 오빠들 007 첫 보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아. 내가 사랑하는 SPY 하면 이게 나 들릴까요? 하길 바라지.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하셨다면 팬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뭐 지금 뭐 이거 스포하면 안 되나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아, 할게요 제가. 그냥 뭐, 하자.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스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내일 라디오에서 할게요. 그냥 얘기하고 싶다. 이거 뭐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많이 스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스파이. 아, 아 너무 여기까지. 많이 스포한 것 같아요. 벌써 슈퍼쇼를 한 편 다 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 그래,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어, 아, 슈퍼쇼 끝나서 샤워하셨나봐요. 아, 맞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또 스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감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코너가 있어요? 이 제 옆에는 그 망고월드의 슈퍼주니어 미니홈피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1년 만에 찾아온 슈퍼주니어 정규 앨범을 응원하는 엘프들이 팬레터로 방명록을 남겨주셨는데 편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 저희를 응원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나. 자, 일단 그러면은 은혁 씨, 네. 먼저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어 하나 띄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하죠. 아, 좋아요. 삼행시. 삼행시. 네. 좋아요. 저희 그 앨범명 더 로드 킵본 고잉으로 삼행 그 하나 둘 셋 넷 칠행시를 지어주셨어요. 더. 네. 더 로드 킵본 고잉 앨범을 가지고 로 로빈훗처럼 엘프를 혐생에서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드 드릴 게 별로 없지만 킵 킵해두지 않고 한껏 사랑과 응원을 쏟아낼게요. 온 온 세상이 펄사파이어 블루로 뒤덮이는 날까지 고 고장난 제 심장이 매일 오빠들로 인해 콩닥거리는데 어쩌죠? 잉잉 몰라잉. 오 이걸 근데 홍콩 엘프 우리 가미님께서 아 진짜로? 네. 와 또 아니셨어 와 와 네. 네. 잘한다 이렇게 또